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공간 매니저이기도 하면서 공산품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요. 중학교를 4년 동안 다녔다는 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대안학교를 1년 동안 다녔기 때문인데 거기서는 제가 지리산에 있는 학교를 다녔었는데 중학생 때 저는 아무래도 산남매다 보니까 거기 지리산에서 지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좀 특이해서 마을에 이제 건물을 한 3, 4개씩 구해서 한 4명에서 8명 정도 친구들, 학생들끼리 살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선생님 한 명하고. 저는 뽑기만 잘하면 독방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또 뭔가 또래들과는 다른 생활을 한다는 거에서도 한껏 차 있었어요. 뭔가 속된 말로 뽕이 차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막 그냥 돌에 고기 구워 먹고 막 장작 패고 막 한 시간 반 걸어서 학교 올라가고 막 이런 게 굉장히 특별한 일처럼 느껴졌던 거죠. 근데 아무튼 저는 그걸 굉장히 뭔가 자부심을 느낄 정도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하루에 근데 그게 완전히 이제 깨져버린 일이 있었는데 한 11월쯤에 갑자기 뭔가 따뜻한 물이 나오지가 않아서 친구들이 아침에 등교를 할 때 다 찬물로 머리를 감고 단체로 감기에 걸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난리가 났죠. 왜 따뜻한 물이 안 나오냐. 그래서 학교에 다녀와서 다 같이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딱 보는데 한 애가 이제 보일러실에 쓱 들어갔다 쓱 나오더니 그냥 기름 보일러에 기름 떨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도 안 놀라시지만 저는 그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기름 보일러라고 있는 게 저는 진짜 몰랐었거든요. 왜냐면 항상 아파트에 살았었고 언제나 수도꼭지 왼쪽으로만 돌리면 언제나 따뜻한 물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쓰기 위해서 보일러가 필요하다는 얘기 자체를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아 그랬어? 라고 말하지 뭔가 신기해하지도 못하고 아는 척도 못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뭐 장작을 패거나 뭐 학교에 어떻게 가거나 이런 게 하나도 뭔가 소용이 없는 일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지리산에서 그렇게 지냈던 게 굉장히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일들이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기름 보일러라는 사실 하나로 저는 순식간에 서울 청년이 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부끄러웠던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 기름 보일러의 같은 일이 문탁에서도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밀양에 처음에 가게 됐을 때는 저는 이제 처음에 농화를 도와주러 갔던 거였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곳인지 잘 몰랐어요.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고 어떤 일들이 거기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고등학교가 사실은 한전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거든요. 수업을 할 때도 실습 명목으로 한전에 계시는 실제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이 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애들은 뭐 거기 뭐 월급이 어때요 뭐 어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 나이에. 근데 그렇게 그냥 잡담처럼 흘러가는 수업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너희들 밀양에 송전탑을 세워야 되는데 너희들 그거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하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애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냐? 너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보상을 바르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그거 단순한 님비 현상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애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얘기들을 저는 그 밀양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듣기 전까지 전혀 다 잊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공백이 이만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뒤늦게 저한테 이제 생각이 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심란했죠. 제가 이제 동천동 문탁에서 일을 지내고 있는데 근데 저는 동천동에서 살면서 이 동네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제가 사는 집 앞에 아파트만 들어서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싫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길목을 가로막고 뭔가 거기에 새로운 게 생기고 뭔가 새로운 상점이 생겨도 그게 하나도 좋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뒀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저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거를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꼴랑 동천동에서 5년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평생을 살면서 밭을 가꾸고 정말 주변을 가꾸온 사람들한테는 아파트와 그 송전탑이 어떤 의미일까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밀양에서 이제 알게 된 사건들이 저한테는 하나의 사건으로 남았어요. 어떤 사건이었냐? 그러니까 기름보일러와 비슷한 사건인 거죠. 내가 알고 있었던 거를 모르는 채 할 수 없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씩 생각해보게 되면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쉽게 모른 척 하지 말자.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문탁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아는 거를 또 모르는 척 하지 않고 모르는 걸 또 아는 척 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지내면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었나? 나한테 공부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 에 대해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수일 하면서 이제 문탁 네트워크 그리고 길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책 제목을 정할 때 이제 다른 20대 탄생이라는 말이 되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책을 만약에 내가 서점에서 딱 발견하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들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냐? 약간 뭐가 탄생이라는 거냐? 약간 이렇게 해서 아닐거나 아니면은 그래 니네가 뭐가 다른지 한번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괜히 책 잡힐 제목을 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이제 유명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그리고 아마 강학원에 계신 분들도 아마 리뷰 요청을 막 하고 드리고 막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몇몇 이제 글들이 다 이제 시작이 뭔가 다른 20대의 탄생이라 그래서 뭐가 다른지 한번 봐야겠다는 식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우가 아니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가 다른데 약간 이런 질문이 지금도 있다고 좀 느낄 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약간 간략한 변명과 함께 이 책이 그러면 어떻게 읽혔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리고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목공 일도 한 이제 7년 정도 했고 그 인문학 공부도 아마 목공을 거의 시작할 때 같이 문탁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아마 그 정도 횟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공을 하다가 조금 이 공간을 만들고 하는 일이 되게 재미있고 매력적이라고 되게 느껴져서 그래서 인테리어 이제 독립해서 약간 공간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약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이제 알게 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미술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독립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시라던가 뭐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작가의 전시에 들어갈 공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좀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어떤 거냐면 사실 여러분들도 갤러리나 이제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전시가 특히 신진 작가의 경우에 길어야 한 달, 두 달 이렇고 짧으면 진짜 한 주? 하루짜리 전시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공간 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제가 목수였기 때문에 나무로 뭔가를 막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 공간을 이렇게 갖다 놓죠. 근데 갖다 놓고 나서 전시 기간이 딱 끝나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공간을 담당하니까 이제 철거도 어찌 보면 제가 담당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기분이 진짜 되게 묘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딱 갖다 놓고 며칠 있다가 몇 주 있다가 몇 달 있다가 그걸 이제 내 손으로 다 부셔서 폐기해야 되는 약간 이런 경험.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늘상 좀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이 맞나? 올해부터인가 아마 카페에서 이제 플라스틱컵 카페 안에서는 못 쓰고 막 이런 약간 제도들이 좀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나도 쓰레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한 건 되게 오래됐는데 뭔가 좀 작은 거라도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 공간 디자인을 하면서도 이거를 재활용할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은 뭔가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만들었던 거를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게 한번 디자인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늘 한정돼 있고 기간이 짧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이거를 막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은 고민대로 하면서도 내가 당장에 작은 걸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바쁘고 이러니까 막 음료수 막 사 먹고 이러고 나면은 그냥 쓰레기 차에 던져놓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되풀이되다 보면 공사 끝날 때쯤 되면 차가 아주 쓰레기통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런 모습을 딱 보고 나서 딱 이렇게 좀 각성이 됐어요. 제가 커피를 또 좋아해서 막 테이크아웃 컵도 막 엄청 쌓여 있고 이래서 아 그러면 이제부터 텀블러를 좀 써봐야겠다. 그러고 이제 텀블러를 구매해서 그게 한 세네 달 전일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열심히 텀블러를 가지고 다녔어요. 일회용 컵을 좀 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던 중에 일 때문에 어떤 미팅 자리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다음 공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그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면서 이제 커피를 사 와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뭐 발생했다는 건 이제 제 관점이죠. 커피는 언제나 마시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커피를 사러 안 가고 딴 사람이 가면 내 것도 당연히 이제 일회용 컵에 받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제가 커피를 사오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제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 가서 이제 제 거는 텀블러에 담고 나머지 사람들 건 일회용 컵에 담아왔어요. 제가 뭐 텀블러를 다 사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 이제 다 나눠주고 근데 저만 이게 일회용 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일회용 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좀 약간 김지훈 약간 일회용 컵 안 쓰고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근데 그 모습을 보더니 이제 그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약간 아주 뭐 혼자 잘났네 약간 이런 농담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저랑 친했던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딱 이걸 보더니 김지원 인문학 공부한다더니 스타벅스 텀블러를 가지고 있네 약간 이런 스타벅스가 나쁜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딱 텀블러를 써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눈에 보였던 게 스타벅스였고 제가 스타벅스를 좋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스타벅스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텀블러를 쓰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어떤 이런 얘기로 갑자기 되고, 물론 그게 다 약간 웃고 떠드는 것이었고 저를 약간 놀리는 약간 이런 거였는데, 저는 되게 그게 그 경험이 되게 이렇게 웃고 있으면서도 이 얼굴 굳는 거 뭔지 아시나요? 약간 그런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스타벅스 텀블러가 맞았고 이제 들어가 샀고, 근데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나름대로 어쨌든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텀블러를 어쨌든 산 건데, 이게 초점이 그게 아닌 것을 가지고 놀림을 받고 약간 내가 이걸 가지고 민망해져야 할 일인가?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이 이제 말해주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텀블러에 한정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동물권이라든지 이런 운동들 혹은 이런 것과 관련한 발언들이나 행위들에도 이런 뭐랄까 놀림 혹은 꼬리표,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아닌 상황들도 많이 되게 많이 연출이 된다고 저는 좀 느끼거든요. 특히나 SNS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보면 완전 전쟁일 때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친구들,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이전, 그러니까 저도 이런 페미니즘이나 동물권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인문학 공부를 시작하고도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이고, 저한테 그런, 제가 그런 관심이 생기게 된 이유도 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어떤 언어에 친구 한 친구가 엄청 불편해하고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아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제가 그런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옛날 남자인 친구들을 만나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니까 그때는 더 이제 막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이 막 성적인 농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 주고받았을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신기한 게 그렇게 살지 않다가도 그런 관계 속에 딱 다시 놓이게 되면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의식적으로 좀 자제를 하려고 애들아 이제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말자 이러면 이제 엄청 또 내가 그들을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김지원 또 왜 저러냐 막 이런 시원도 잘났다 막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동물권도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비건이라든지 나는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좀 적게 먹으려고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럼 식물은? 약간 이런 근데 그게 뭐랄까 진짜 좀 이게 진지하게 이 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죠. 물론 그거를 어떻게 말을 꺼내느냐도 되게 중요한 기술이겠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것도 되게 뭐랄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이런 경험들에서 제가 느꼈던 건 이게 약간 혹시 뭔가 방어 기제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나와는 다른 것 혹은 내가 문제라고 느끼지 않고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내가 믿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약간 태클을 거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이를테면 우리가 살면서 뭔가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되게 범주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그런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 되게 난감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되게 즉각적으로 일단은 거부감이 들거나 표정이 읽어진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무조건적으로 나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제가 작년에 아이리스 메리언 영이라는 사람의 페미니스트의 책을 읽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는 사람의 개념을 빌려서 아브젝트한 것이라는 지금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부감을 아브젝트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혹시 영화 기생충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스포하지 마세요. 아 딱히 스포는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스포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스포 아니죠? 디테일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태도와 되게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체액이나 배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즉각적인 혐오감 이런 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되게 낯선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되게 본능적으로 거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리스 베리언 영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되게 이제 이를테면 지금처럼 어떤 병원이라든지 면역에 대한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이제 약간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이 면역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냄새를 가지고 어떤 나와 타인의 다른 점을 딱 구별을 해서 그걸 경계해야 될 것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걸로 어찌 보면 학습이 된 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건데 이제 오늘날로 돌아와서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도시 생활에서 갑자기 이질적인 게 우리한테 확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전염병에 들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없어졌잖아요. 되게 안전하잖아요. 어떤 그런 점에서는. 근데 이제 부족한 면역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의학이 발달했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점에서는. 근데 이때 아브젝트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신체적 주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염병에 취약한 그게 아니라 되게 정서적인 주체를 위협하는 것들을 내쫓는 방식으로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주체는 더 이상 신체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몰랐던 것,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혹은 내가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살아왔던 것 이런 것들로부터 즉각적으로 약간 그런 반응을 느끼고 그거에 대한 표출을 어떤 장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목격하는 어떤 전쟁 같은 발화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것에 혐오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게 이 뭐랄까 어쨌든 우리는 분리가 되어 있고 분리된 개인들로 존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특정한 언어나 특정한 행동 우리가 익숙한 그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으면 파악되기 어려운 존재가 되니까 이제 타인이 익숙하지 않은 말과 행동에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김지원이 텀블러를 사용해 약간 김지원이 성적인 농담을 더 이상 안 해 약간 이런 것들이 저는 약간 그런 걸로 약간 파악 혹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간의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서 파악 가능하고 범주화되었던 것들이 범주화되지 않는 경험이라는 거는 분명히 처음에는 좋지 않은 냄새를 맡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불편한 일일 수 있고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아까도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온라인 환경 그리고 특히 SN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즉각적인 혐오감을 쉽게 해소해주는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친구 추가하고 팔로우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바로 옆에는 언제나 언팔이 있고 차단이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는 그게 현실,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도 물론 현실이지만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그런 일이 되게 쉽게 일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랑 이를테면 저도 젊은 친구인데 젊은 친구라는 단어를 제가 왜 쓸까요? 같이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 갑자기 휙 안 나와 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나오다가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어차피 저희가 무슨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랑 세미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친구의 친구거나 친구의 친구의 친구거나 뭐 거의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도 이렇게 건너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더라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뒤로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말했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라도 말했거나 이러면 되게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에도,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아 그냥 귀찮아서 안 왔어 이게 아니고 어찌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안 나온. 근데 이게 딱 뭔가 얘기가 돼서 이렇게 섞이고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은 진짜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없겠다는 확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휙 그냥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신체화하기 좋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SNS를 비판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조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올려놓고 토론하기보다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휙 고개를 돌리는 게 더 쉬운 결정이 된 거죠. 이런 사정에서 다른 거를 받아들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브젝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느꼈을 때 그냥 차단해버리지 않고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거는 저는 되게 능력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냄새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좀 안 좋은 냄새 나도 좀 그 공간에 있다 보면은 익숙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뭐랄까 저 사람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은 행위나 말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혹은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는 저는 분명히 여기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혹은 나는 왜 갑자기 그런 거부감 혹은 혐오감을 느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이제 질문을 이어가는 일은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요. 그래서 다른을 저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멀리 돌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꾸 다른이라는 거는 저는 되게 재밌는 정의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거는 이것과 다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일종의 범주화시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뭐야 라고 하면은 아 그래 이건 뭐뭐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가지를 쳐 나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다른 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이것과 다른 뭐랑 비슷한 혹은 새롭게 말해줘야 하는 뭔가 이런 의미로 다른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다른 20대의 탄생 이러면 되게 꼰대처럼 말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사실 책을 펴보면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아시겠고 보게 되시면 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제 생각에는 전혀 당위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하기에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질문도 사실 답도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벌어진 걸까, 아니면은 나는 그 속에서 왜 그렇게 느꼈을까 라는 글들로 저는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질문들을 쉽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생각하고, 인문학 공부도 아까 동은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발생시키고 그런 질문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좋은 텍스트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얘기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제가 스타벅스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저도 그게 고장나면은 스타벅스 아닌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하셨겠지만 아까 문탁 쌤이 말씀하시기를 동훈이는
수렴이 안 된다. 그리고 지원이는 말이 많다. 여기 납득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단호하게 부정하겠습니다. 저는 문탁 쌤이랑 전혀 비슷한 세대에 가깝 세대에 가깝지 않아. 또 젊은 사람 표현 쓰는 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의 음해 세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되게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이 수업이 중등인문학교라고 하는 중학생들과 함께 인문학 책을 읽는 수업이 온 이유가 뭘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거는 이제 제가 젊었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저한테 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88년 올림픽을 제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왜냐면은 당시에 사실은 중등인문학교 수업이 꽤, 저 하기 전에도 꽤 오래된 수업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대부분 이제 학부모 연배 계시는 분들이 계속 수업을 하시다가 점점 이제 애들한테 저희 전에 아마 지원이가 했을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근데 대충 이제 들은 바로는 이게 뭔가 선생님들이 하시기에는 이게 뭔가 좀 안 맞는다, 우리가 애들을 중학생 애들을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오다 저한테 넘어온 건데, 그래서 저는 저걸 왜 맡았느냐,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드라마틱한 이유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뭔가 이제 문탁 네트워크에 새로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어떤 사명감, 혹은 뭐 어렸을 때부터 교사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뭐 한번 딱 기회가 왔으니까 그걸 이루는 거,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저는 그때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때였거든요. 제대하고서 이제 복학 사이에 좀 이제 쉬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여유가 일단 많았어요. 여유가 일단 많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하실 때 항상 그런데, 아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하면 돼. 네, 정말 그대로 들으면 안 되는 진짜 정말 위험한 거.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래서 했어요. 아 근데 들으면 안 되는 거였죠. 아무튼 그래서 정말 저는 엄청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너무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를 했어요. 중등인문학교라는 수업을 딱 맡았고, 그런데 이제 맡고 나니까 이제 아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게 딱 오는 거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선은 커리큘럼을 다 짜야 했고, 그리고 이제 홍보 포스터도 제가 만들어야 했고, 그리고 이제 홍보를 해야 했고, 그리고 수업 진행도 제가 해야 됐고, 요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막상 진짜 이걸 해야 된다고 딱 하니까 그럼 다음 주에 책을 머릴 책 처음으로 첫 주에 책을 머릴지 요거부터 딱 하는 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힘들다고 말도 못해요. 그냥 다 힘든 거야. 그냥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다 힘들어요.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거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왜냐면 저는 정말 교육학이나 이런 거나 교사 경험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뭘 보고서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딱 떠오른 게, 아 내가 이거를 가르쳐본 경험은 없지만 내가 배운 경험은 많다. 그래서 내가 배웠을 때, 내가 어떤 이런 독서 수업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뭐가 제일 재밌었고 뭐가 제일 힘들었나, 거기서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 수업이 진짜 그 경험이 그 배운 경험이 많았다는 게 뭐냐면은, 그 문탁 선생님이 제가 중학생 중3인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제가 문탁 선생님이랑 같이 독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독서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탁 선생님이랑 알게 돼서 인연이 지금까지 온 건데, 그때 저한테 되게 명확했어요. 뭐가 힘들고, 그 독서 수업이라는 걸 할 때 뭐가 힘들고 뭐가 재밌는지가 되게 명확했어요. 그래서 아 요거를 따라가면은 뭔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재밌는 거는 책을 읽고 자기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책 얘기 그대로 하면서 이 작가는 뭐라고 말했고 이게 뭐가 올바른 독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책 얘기랑 내 경험이랑 비슷한 게 있어,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 그거 얘기하면 즐겁거든요. 그리고 딴 사람들도 막 자기 아주 자기 썰을 풀어요. 책 얘기랑 관련된.
가끔은 관련 안 됐을 수도 있어. 전혀 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썰풀면 되게 재밌어요. 아 그래서 자기 이야기하는 게 좀 재밌었다. 그래서 재밌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이제 어려웠던 게 뭐냐? 뭘까요? 어려운 게. 책 읽는 거. 아, 한 번에 맞추시네. 책을 읽어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은 특히 제 생각엔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중학생, 고등학생은 일주일, 5일, 아, 직장인도 마찬가지겠죠. 5일 동안 내내 이제 스케줄 다 있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해야 되는 것 이외의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으로서 책을 읽어와야 되거든요. 물론 근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인가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것으로서 책을 읽어와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명확해진 거예요. 쉬운 거, 좋았던 거, 자기 얘기하는 거, 어려운 거, 책 읽는 거, 책 읽어오는 거. 근데 독서 수업인데 책 읽어오는 게 어렵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짜야 하나? 답은 딱 제가 그때 낼 수 있었던 답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놔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설령 절반을 책을 못 읽어올 수 있다. 그거를 감안하고 가자. 그리고 애들이 책을 못 읽어오더라도 수업에 끼어들 수 있게 하자.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자. 저는 이렇게 일단 목표를 짜고서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게 되게 이제 우리가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지만 사실 되게 위험한 짓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제 사실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 의지로 안 하고 학부모님들이 보내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이제 책 수업을 보내는데 얘가 자꾸 책을 안 읽는 것 같아. 수업 가는 게. 근데 그러면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보기엔 딱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책 읽으라고 했는데 선생님 책 읽으라고 좀 쥐잡듯이 잡아야지.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놓은 이유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가 거기서 잡아봐 야 너 왜 책을 안 읽어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안 읽어, 못 읽어오는 애들은 못 읽어와요. 이게 정말 능력이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정말 좀 게으름을 피워서 못 읽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 게으름을 피우는 것까지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단번에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극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수업을 딱 시작을 했어요. 그때 수업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수업이 전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도 제가 준비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까보기 전까지 몰라요. 안에 그 고양이가 들었는지 쥐가 들었는지 뭘 알 수 없고. 그런데 저는 그게 정말 좋았어요. 수업 예측 불허라는 게. 제 책을 읽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은 주제를 제가 네 가지로 짰어요. 주제를 네 가지로 왜 이렇게 네 가지로 짰는지도 다 거기 써놓긴 했는데 하나가 쉽게 얘기해서 자기 얘기를 가장 잘 중학생 애들이 자기 이야기를 가장 하기 쉬운 주제로만 짰어요. 학교 정말 자기 얘기하기 쉽죠. 선생님들 욕하고 친구들 욕하고 이러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집 이것도 자기 얘기하기 쉽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물론 이거는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마을인데 이게 마을은 살짝 좀 생소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학교랑 집에 대해서 자기가 평소에 맺고 있는 관계와 공간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마을도 보여요. 이제 자기가 지나가면서 왜 나는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인사를 안 할까 맨날 보는데 나 왜 그 사람의 딸이 얼마가 딸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 슈퍼마켓 아저씨가 한 달 얼마 번지 이런 것도 내가 왜 전혀 물어볼 생각을 못할까 그 사람들은 대체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을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그러니까 뭐 역사나 정치 같은 것까지 확장해서 나갈 수 있을 거다 대충 이렇게 짰는데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 있었어요. 대충 아예 수업을 대충 이렇게 진행될 거다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내가 하면은 이러이러한 반응이 대충 오지 않을까? 라고 짰어요. 정말 부질없는 짓이었죠. 그 시간에 차라리 제가 게임을 한 판 더 했으면 가령 이런 겁니다. 학교로 수업을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수업을 짰냐면은 학교 제도를 비판하는 텍스트를 썼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길 바랬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나중에 회사 가서나 아니면 내가 평소 생활에서 쓰는 게 거의 없어. 내가 학교에서 삼각함수 배웠는데 내가 평소에 삼각함수 쓸 일이 거의 없어. 왜 이럴까? 그럼 나는 학교에서 대체 뭘 배우는 걸까? 나는 학교에서 대체 뭘 그 왜 학교를 내가 가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그러한 텍스트를 준비했고 그러한 이제 질문들을 쌌는데 제가 딱 이제 야심만만하게 이제 막 회심의 한 수를 딱 던진 거죠. 딱 흘러가다가 야 그러면 니들은 학교를 왜 가냐? 이것도 사실 위험한 발언이에요. 학부모님들 아시면 저를 가만두지 않겠죠. 아무튼 왜 가냐? 그랬는데 저는 이제 애들이 딱 거기서 고민을 할 줄 알았어요. 되게 이제 고뇌를 할 줄 알았고 근데 이 시건방식 내가 갑자기 그냥 딱 빠지는 거예요. 뭐라고 했지만 저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야. 여기서 이제 엉치기 시작하는 거죠. 스텝이 뭐냐면은 근데 이 친구의 말이 정말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그 중학생 아이들이 가장 깨어있는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학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많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어 있을 거예요. 또 보시면은 학교라는 공간이 되게 특이한 공간인 게 요즘은 안 그런 데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딱 하나의 공통점만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거든요. 뭐냐면 연령대, 나이 같은 나이만 같고 가치관, 부모의 직업, 부모의 가치관,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가 흥미로워하는 것, 자기 취미 그런 것들이 다 다른 아이들이 다 모이는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에게 거의 유일한 선택지인 거예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 그래서 굉장히 제약 한계가 있는 공간인 동시에 자기가 어떤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은 되게 다채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딱 저한테 얘기했을 때 나는 친구 만나러 학교에 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정말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고 이 아이가 자기 삶의 방식을 구성하게 돼가는 방식이 분명히 그 안에 그 말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정말 골 때립니다. 두 번째로 집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나름대로 이거 되게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 시대에 뭐 이혼이나 이런 건 사실은 되게 이미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어떤 시대의 흐름인 것이고 되게 여러 가지 가족 형태가 있고 여기에 대해 다 동의하시잖아요. 이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수업 진행하다가 되게 무의식 중에 엄마 아빠가 있다 함께 사는 걸 계속 가정하고서 저는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걔들 중에 이혼 가정애가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 그걸 딱 수업 중에 근데 그걸 수업 중에 또 딱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후덜덜 하는 거죠.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이거를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리가 딱 가득해지고 내가 뭔 말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 딱 싹 잊고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잘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감각적으로는 내 체감으로는 전혀 아니었다. 이걸 딱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계속 많고 또 하나는 애들이 수업에 글을 쓰거든요. 에세이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정말 힘들죠. 애들한테 에세이 써오게 하는 거. 근데 애들이 써오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은 이건 중학생이 쓸 글이 아니거든요. 혹은 중학생이 그러니까 무슨냐면은 수준이 높아요. 근데 수준이 높은 게 애들이 정말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 수준이 높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똑같은 애가 글을 계속 잘 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지점에서 팍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삶과 가장 정면으로 맞닿는 부분에서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고 가장 시선을 확 틀어서 보는 그런 순간들이 아이들한테 있어요. 근데 딱 봤을 때 저는 당황하는 거죠. 왜냐면 저는 중학생이 써올 수 있는 글을 상정하고 거기에 좀 맞춤법 좀 봐주고 그리고 이제 정돈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니까 왜 사고를 공격해버리니까 근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 쌓입니다. 중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마음을 놨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책을 절반은 안 읽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감안한다는 건 뭐냐면은 수업의 절반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다. 뭐가 터질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요거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대개 수업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안 이루어지죠. 이미 애들에게 머릿속에 넣어줘야 될 지식이 존재하고 그걸 싹 내가 딱 가져와서 애들이 얼마나 잘 넣어줬느냐로 결정나거든요. 그거는 달리 말하면은 애들은 자기 말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거기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제가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짰다고 한다면은 애들은 더 빨리 재미가 없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저한테 쏟아낸 그 무시무시한 충격의 화살들을 다 한 발도 접할 수, 만날 수가 없었겠죠. 끊임없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나 자신이 뭔가 변화할 수 있게 하는 단초들 그건 저한테 정말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그 의미에서 저는 이 아이들이 제가 이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친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운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스승이고 제자였고 그거를 저는 달리 말하면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길드다 활동에서 이 친구들하고 함께 할 때도 항상 느껴요. 왜냐면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드럽게 싸워요. 저희. 나 정말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는 같이 공부를 되게 같이 오래 했어요. 한 7년? 6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를 하다가 같이 일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왜냐면 같이 일을 하면은 같이 공부할 때 누가 발점을 안 써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도덕적인 문제죠. 그러면 그 친구한테 왜 근데 그 친구 따끔하게 이제 막 얘기하고서 왜 안 써왔냐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같이 일을 해요. 어떤 사업을 땄어. 그 정부 사업을 따가지고 인문학 수업을 준비해야 돼. 근데 얘가 그냥 쇽 발제문 빼먹듯이 쇽 빼왔어. 그러면 그거는 따끔하게 한 데서 안 끝나거든요. 다다다다다다당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이성을 잃게 되고 누군가 옆에서 대신 화내주니까 좀 냉철한 마음으로 이제 상황을 이거 매우 위험한 거예요. 누가 화내주면 자기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과정 속에서 근데 이게 얘가 왜 안 해올까? 얘가 대체 이걸 왜 안 해올까? 얘가 뭐가 문제일까? 난 도저히 그러면은 사실 그 속에서 이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함께 무엇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나인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 그대로 하면은 절대 얘한테 터치할 수 없어요. 얘도 안 바뀌고 그대로 할 거고 계속 이거 터지다가 그 다음에 뻥 터지는 거죠 결국은. 아 못 해먹겠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을 동원할 것인가?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중등인문학교 수업과 거기서 배운 것들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문학 공부라고 하는 함께 공부하는 것들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들 그 모두가 그 속에서 내가 나 자신으로 머무르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같은 맥락 선상 위에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아마 저는 우리가 다른 방식의 삶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